분명 이거 누가 봐도 연애하는 거라고. 보통 지금 나이대 사생활 오픈 잘 안 하잖아요. 연애를 해도 연애한다고 말을 하지 않고. 얼마 전에도 원장님이 계속 나한테 쫓아와서 너 수상해? 막 이런 얘기 해도 내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다가 진짜 어쩔 수 없이 너 수상해? 다른 치과 다니는 거 아니야? 저 근데 실장님이 그 연애를 한다고 말씀을 직접 하시기 전에 이미 눈치를 챘어요. 왜냐면 저희 나머지 직원들하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. 제가 갑자기 요즘 실장님 좀 뭔가 분위기가 달라졌다. 특히 전화를 너무 자주 하러 가는데 막 웃음이 끊이질 않는다고 그 얘기를 하자마자 다른 직원들도 그쵸 그쵸 그러면서 막 분명 이거 누가 봐도 연애하는 거라고 막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질 않는다고 진짜. 근데 그게 며칠 뒤에 바로 실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. 나 김대리한테 기억난다. 강남점 갔을 때 그냥 되게 전처할 거기서 근데 나 연애해요 이랬던 것 같다. 괜히 알고 있었다고. 너무 티가 다 나. 그러니까 여자든 남자든 근데 사실 티가 날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잖아요. 근데 그거 알아요? 나 X랑 헤어졌을 때 내가 헤어졌다고 말하기 전까지 김대리 몰랐다. 맞아. 왜냐면 사귀실 때랑 헤어지고 나서랑 기분이 똑같았어. 그 말은 진정한 연애가 아니었다 이거지. 아무튼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계속 그 사람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. 자기도 모르게. 김대리는 그러면 오픈을 하는 편이에요? 이렇게 뭐 권리, 그러니까 나도 결국엔 내가 오픈을 한 거잖아. 티를 안 내고 있다가 나 엄마한테도 계속 막 몇 달 동안 말을 안 했는데 엄마가 오는데 내가 바본 줄 알았네 그러고 티가 안 날 수가 없다. 일단 잦은 전화. 원래 전화 잘 안 받는데 새벽에도 막 전화하고.